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이 돼서 신장의 90% 이상을 잃었다고 주장한 이 햄버거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4년 전에 벌어졌었던 일로 재작년에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었는데요. 검찰이 오늘 한국 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재수사 배경을 정준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햄버거병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 품질관리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햄버거 패티 유통 관련 식자재 관리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해 1월 시민단체 9곳이 한국 맥도날드와 패티업체 등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2017년 7월 한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먹은 햄버거 때문에 딸이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재작년 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맥도날드를 재차 고발했고 작년 국감에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허위 진술 교사가 있고 했다면은 네. 검찰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